아이쿠, 도인 출연. 척 보면 다 안다구. 계룡산 18년 수련. 꾸밀 얼굴도 없는 우리 기묘한. 애인도 없고 옆구리만 시려우는데. 거리를 방황하다가 따뜻한 커피 생각에 커피숍으로 향했다. 그런데 커피숍 앞에서 웬 거지 같은 영감을 만났다. 뭐지? 노숙자인가? 밥이라도 사먹으라고 지갑에서 돈을 꺼내 건네주려는 순간 커피를 사들고 나오는 여자를 향해 말했다. 아가씨는 수천여군? 그 말에 아가씨는 얼굴이 빨개졌다. 그리고 뒤따라 나오는 여자를 보고 또 말했다. 여러 남자 홀리고 다니는 바람둥이군. 그 말에 여자는 깜짝 놀라더니 재빠르게 사라졌다.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여자를 보고 또 말했다. 쯧쯧쯧, 남편 잡아먹을 관상이군. 과부 팔자여. 여자는 소스라치게 놀라더니 금세 사라졌다. 기묘한은 여자들 얼굴만 보고도 척척 다 맞추는 게 너무 신기했다. 계룡산에서 돋았던 도인인가? 잠시 후 여자가 한 명 또 나왔다. 여자를 본 노인이 인상을 쓰며 말했다. 독신이군? 여자는 너무 놀랐다. 혼자 사는 걸 어떻게 알았지? 정말 신기했다. 도대체 어딜 보고 독신인 걸 알았는지 정말 궁금했다. 그래서 참지 못하고 노인에게 물었다. 영감님, 도대체 어떻게 독신인 걸 알았어요? 노인의 대답에 기묘하는 뒤로 나자빠졌다. 노인이 한 말은 바로 딱 봐도 못생겼잖아. 아이쿠, 재밌게 보셨나요? 대박 재밌는 영상이 기다리고 있어요. 절대 놓치지 마세요. 구독과 좋아요, 카톡 공유는 큰 힘이 된답니다. 다음에 다시 꼭 만나요.